당근 항상 이게 당근부터 하는데 왜 당근부터? 내가 알기에는 제일 밑바닥에 제일 단단한 게 있을 때 이게 잘 갈리는 것 같아. 오케이 맞아. 아, 이게 사과 같은 물른 거는 이건 밑에 넣으면 위에 이게 이것만 그냥 떠 있어가지고 이게 안 갈리는 것 같아. 그래서 제일 단단한 거부터. 그리고 이게 써오는 게 크면은 그렇지. 잘 안 걸리니까 이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거를 뭐, 이거를 무슨 뭐 깍둑 썬다 그러나 이건 뭐라 그러지? 왜 요리 프로에 보면 뭐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깍둑 써는 건가 모르겠네. 얼마만 금만 넣어? 응? 당근 반 개야? 어, 어 당근 반 아니 크기에 따라 다른데 이건 이제 조그만 당근인데 조그만 당근은 반 개 정도가 어울리고 왜냐면 그 세 가지가 양이 그 다 걸맞아야 되니까 난 당근을 사과가 얼마면 당근은 어느 정도고 비트는 어느 정도 아 비트가 이게 여기선 비트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였어 이게 몰라 베테하바 여기. 베테하바예요 요거 오 베테하바야 어, 어려운 이름은 어려운 이거는 어 껍질 벗겨 당근보다 양이 좀 조금 적게 넣어야 되거든 어. 이게 뭐 혈관에 좋다나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겠지 혈관에 좋아야 되니 좋으니까 껍질을 벗기네. 근데 이게 꽤 많아 보인다. 그러나 뭐 어쨌든 잘랐으니까 뭐 많아 보여도. 그것도 얇게 썰어. 작게 얇게가 아니라 작게. 얇고 작게. 잘 갈리라고. 이게 써오는 거 보니까 당근보다는 좀 덜 아, 물르지. 어, 덜 강해. 그러니까 당근을 맨 아래에다가 놓고. 이게 당근보다 많네. 너무 많네. 이건 좀 놔둬. 어, 좀 남겨놔야겠다. 남겨놔. 이게 한 얼마만큼 넣어? 너무 많아. 한 반 정도 해야겠다. 그리고 그다음에 사과. 너무 많아서 매일 반 개씩 하는데 이게 지금 어제 쓰고 나머지 반 개. 껍질 벗겨? 껍질은 안 벗기는데 이렇게 봐서 껍질이 좀 더러운 부분은 좀 이렇게 쓸어버리고. 알았어. 이건 연하지. 그러니까 맨 위에다가 그리고 이 껍질을 밑으로 하지 않고 위로 해서 자르는 거는 이걸 밑에다 놓으면은 다 완전히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껍질이 좀 단단해서 그래서 먼저 위에다 놓으면 먼저 자르니까 다 잘 잘리지. 와, 야 당신은 어진재는 뭐? 어이구 그걸 다 터득을 했네. 그리고 여기 이제. 뒤져보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어 봐 껍질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나 어 여긴 조금 나빠 이게 깨끗한 사과가 아니라 이제 됐네 이게 뭐야 몰라 뭐가 있네 이건 연하니까 좀 크게 썰어도 되겠네 그리고
거고 요거는 이제 남은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내가 나중에 넣을게. 놔두고 요거는 내일 쓸 거. 야, 백제 하나가 저렇게 큰, 굉장히 크네. 그쵸, 말이야. 갈리기 쉬우라고 물 조금 넣었지, 당신이? 예. 네. 아니, 갈리기 좋을 만큼만 물 많이 넣으면 너무 묽어져서 싫고. 됐어? 그다음에 이제 밥그릇. 어우, 이 뚜껑에 많이 붙어요. 뚜껑이 붙은 거 튀어가지고. 이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? 꽤 됐지? 이렇게 먹 아침에 먹는 게. 아, 얘 소리가 문제야. 옆집에 소리가 날까 봐. 이걸 또 말끔히 하기가 참 힘들어요. 이게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냥. 그래, 나중에 뺄 수밖에 없어 이거. 버리는 게 많어. 오케이. 너무 귀여워.